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1489년 명홍치 2년 올량업의 중추 관독 등 여덟 사람이 와서 조회하다. 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어제 내가 이 장신을 서용하려고 하니 장령 민효정이 소인이라 지적하여 서용할 수 없다고 했었다. 이 장신이 군자인지 소인인지 내가 공론을 들어보고 싶으니 각기 바른 대로 대답하라 하자. 대사원 권정 등이 아뢰기를 민효정이 한 말은 곧 본부의 공론으로서 이 장신의 이름 비록 지금 다시 의논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더하거나 덜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평, 김종, 윤공, 이수공은 의논하기를 이 장신의 사람됨은 조금 재주는 있지만 들떠 경솔하고 얕게 드러나는데 언변은 그런 것도 꾸며들 만하고 지능은 간사한 짓을 해낼 만하니 성명한 시절에 임용될 수 없는 것이 뻔합니다. 다만 심술이란 알기 어려운 것이어서 예나 지금이나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어리에 있어 깨우치게 되고 소인은 이득에만 깨우치게 되는 법입니다. 지난번에 이 장신이 이윤의 재물을 탐내어 그가 죽자 염색과 빈소가 겨우 끝나 육신이 채 식기도 않은 판에 그의 잔약한 과부를 속이고 억지로 재물을 빼앗아 자신을 이롭게 하였으니 그 사람됨을 알수 있습니다. 국문할 때를 당했어도 조금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만 승상케 호사의 요행이 면하게 되기를 바라다가 마침내 자기주의에 걸렸으니 이는 형편없는 소인의 소위입니다. 이러본답에 결단코 군자가 아니고 참으로 소인의 무리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6일 경호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이평 등이 아뢰기를 임사홍은 공신의 적장자이니 단지 녹만 잃지 않도록 하면 되고 이를 맡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신은 사죄를 범하여 작산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평 이승영이 등용하도록 개청하였으니 추문하기를 바랍니다. 동부승지 이종호는 이평이 한 말을 듣고서 임사홍에 관한 일을 잊어버리고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승령은 이 장신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장신이 하늘을 잘 알기 때문에 교훈을 맞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였다. 이평이 다시 아뢰기를 이승령은 부중에서 공적으로 의논해 보지도 않고서 사사로이 스스로 아뢰었고 부중에서 묻자 내가 먼저 이 장신의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아뢰게 된 것이다 했으며 임사홍을 소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숨기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정이 있은 것이니 추문하기를 바랍니다. 신들이 임사홍과 이창신의 일을 아울러 말을 했었는데도 승지 이종호가 임사홍의 일을 아뢰지 않은 것은 반드시 사정을 둔 까닭이 있은 것이니 추문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종호가 무슨 사정을 두고서 아뢰지 않았겠는가? 이승령은 먼저 말을 해놓고서도 숨겼으니 반드시 두려워하고 기피한 것이다. 그의 실정이 거짓인 듯하니 추격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6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대사원 권정이 등이 아뢰기를 이 창신의 일을 이미 대관으로 하여금 의논드리게 해놓고도 성명을 내리지 않으시니 대명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람을 진퇴하기는 큰 일일 것이다. 어찌 유독 경들과만 결단할 수 있겠는가? 마당의 대신들과도 함께 의논해 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6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치기 치게 하기를 서상군수 조순도는 태만하여 송사를 처리하지 않고 또한 청렴 개결하다는 말도 없으니 파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7일 17일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숙감이 치게 하기를 이달 초 이랬날 외선 여섯 척이 흥양현
축두리 등지에 진입하여 주민들의 의복과 양식을 약탈해갔고 주 여드렛 날은 녹도에 진입하여 만호 최명원과 종일토록 서로 싸웠는데 선군 김석이는 피살되고 강사동 등세 사람은 간 곳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참컨대 최명원을 형장신문하여 그렇게 된 연유를 공문하소서 하였다. 병조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왜적들이 만호와 교전하다가 김석이가 칼을 맞고 죽었다면 왜적들과 단병으로 접전한 것이 분명하며 살해되고 사로잡히고 한 것이 반드시 한 사람만이 아닐 터인데 만호 등이 감추어 덮어두고서 자신들의 죄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니 마땅히 경찰관 이종륜으로 하여금 형장신문하여 사실을 알아내게 해야 합니다. 또 수놀 동안을 왜적들이 강도질을 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있어 지극히 염려스러우니 절도사를 하여금 병선을 정돈하여 끝까지 수색하여 잡게 하고 봉화와 망보는 일들도 배나 더 근신하고 엄숙하게 하여 의외의 변을 방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7일 신내 두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한승부를 명소하여 전교하기라. 전라도의 적변이 있었다는데 과연 외인들이었는지 수적들이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당초에 순천으로부터 흥양까지 와서 만화와 교전하였다니 어찌 외적들인지 수적들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조정관원을 보내 사실을 탐문해보고 싶다. 전일에 외인 조국차가 와서 말하기를 장차 깊은 고장의 외인들이 틈을 노렸다 소란을 피우게 될 것이다고 했었다. 깊은 고장의 외인들인들 어찌 대마도를 거쳐서 오지 않겠는가. 저들의 나라에도 또한 고금의 전가가 있을 터인데 전조 만립의 변방의 방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외인들이 충돌하고 들어와 노략질하기를 사람이 없는 지경을 밟듯이 했으니 바야흐로 지금의 사세도 전조의 쇠퇴한 만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장수의 방략이 있는 사람을 가리어 전라도 경상도 두 도에 나눠 보내 요새지를 운과여 군주를 들을 정론해놓고 있다가 만일 적들이 지경을 침범하게 된다면 기선을 노리다 추격하여 잡아내어 위험을 보이도록 하고 싶다. 만일 사로잡지 못하게 된다면 비록 죽여버리더라도 또한 안될 것이 없으니 이런 뜻으로 도주에게 독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심해 윤필상 홍응 예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장수를 보내 도적들을 잡는 것이나 도주에 독려하는 이들은 관원을 보내 추감해본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포구의 만호들이 들어는 그치게 막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가리어 사임하도록 하소서하고 정괄 정문영 이승우는 의논하기를 요사이 남조지방에서의 해적들의 강도질은 한 번만이 아니니 진실로 마땅히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히 좀도둑들이니 장수를 보내어 먼저 스스로 백성들을 시끄럽게 하거나 도주에게 독려할 것이 없고 이번에 경상도와 전라도의 바다나 육지의 진장들로 하여금 함께 조치할 계책을 의논하여 기회를 노렸다가 잡아내도록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모든 포구의 만호들은 대개 무예로 취재하여 재수했으나 아마도 적개가 아닌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 변고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듯하니 해수로 하여금 무력과 특이한 재질이 있는 사람을 정밀하게 가려 차임하여 보내도록 하소서하고 한칠에는 의논하기를 대마도 도주에게 독려하자는 일은 상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전번에 다로포에서 강도질을 하였고 이번에는 녹도의 만호와 교전하였으니 비록 종도적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기세가 점점 퍼지는 것입니다. 반나절 교전에 그들이 화살에 맞은 자가 4, 5명이었으니 어찌 우리 편의 사람들을 살상당한 자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관원을 보내 추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군 절도사 박암으로 하여금 무기와 군사를 정돈하여 엄중하게 수색하여 잡아내도록 하고 따로 장수를 보낼 것은 없습니다. 하고 노공필, 성근, 심인, 김재신, 연탄, 신종우는 의논하기라. 외적들이 장난하는 짓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인데 다만 이에 앞서서는 남쪽 지방의 장수나 군사들이 비록 외적의 배를 만나게 되더라도 변방의 사단이 생길까 싶어 침범에도 겨루지 않는 것이 상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욱 가볍게 보며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 방대한 짓을 하기를 기탄없이 하게 된 것이지만 만우와 더불어 교전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만일 일찍 조치하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반드시 제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따로 장수를 보내어 그런 기회마다 변통해서 대응하여
위엄과 무력을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큰 나라에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형세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진실로 방비하는 좋은 계책이긴 합니다만은 다만 이런 좀도적들 때문에 갑자기 딴 장수를 보내게 된다면 민심이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대마 도주도 듣고서 또한 반드시 놀라며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아직은 장수를 보내지 말고 연회 비언의 진장들을 마땅히 먼저 가려 차임하여 더욱 엄하게 방비하기를 항시 적을 만난 것처럼 하다가 만일 적변을 만나게 된다면 경솔하게 활동하지 말고 물러나 위축되지도 말고서 기회를 봐 이기도록 선제하여 기어코 반드시 잡아내게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두려워할 줄을 알고서 자연히 변방을 체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변장들이 공을 자랑하려고 하여 고기잡이로 늘 다니는 외선인데도 즉선이라고 지목하여 경솔하게 출동하여 쫓아가 잡는다면 이로 인하여 사단이 생기게 될 것도 역시 매우 염려스러우니 이런 뜻을 또한 마땅히 변장들에게 돈독히 일러야 합니다. 또 도주에게도 적선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 지경에 와서 침범하는 자는 부득불 변으로 대응한다는 뜻을 깨우치는 것이 또한 불가할 것 같습니다. 또 상불이 분명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권장되지도 않고 징계되지도 않는 법이니 이대로는 능히 적을 잡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중한상을 내려주고 혹시라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다가 시기를 놓치어 이를 망치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엄중하게 무거운 벌책을 내리어 장수나 사조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이 세자문 은연하기라 인들의 도둑질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니 이번에는 온 조국차가 말한 본도의 외인들의 소위가 아니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병원용 무렵에 대마도의 외인들이 예저히와 사는 말이 외적 백여 명이 본도의 한 방면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사는 일삼지 않고 오로지 귀국의 지경에서 소란 피우는 것으로 업을 삼는다고 했었는데 신이 경상도 관찰사 때 변방 사람들의 말을 익히 들어보건대 해마다 3, 4월과 8, 9월 무렵이면 외선 6, 7척이 여러 섬에 몰래 정박하여 우락질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니 과연 저들의 외인들이 한 말과 합치했습니다. 이번에 도적들이 녹도에 침범했는데 이는 수적들이 아니라 외적들인 것이 매우 분명하니 도주에게 독려하되 금단하지 못한 것을 물어 문책하고 집어내어 징계하는 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만일 장수를 나눠 보낸다면 한가 소란스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삼포의 외인들이 서로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여 또한 변방에 사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도적을 잡는 계책은 말을 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어려우니 이를 잘 아는 조정 관원 한 사람을 보내어 잡아내는 방략을 널리 물어보아 때 이마에 처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유순 권건 이육 성숙은 의논하기를 요사이 다루포 녹도 등지에서 소란 피운 적성들은 틀림없이 외인들의 배입니다. 그러나 남쪽 지방 연하의 백성으로 해초를 켜고 고기 잡는 것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형편을 노리다가 도둑질하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어서 또한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병사 수사 및 관찰사로 하여금 비밀한 조치 방법을 함께 의논해 잡아내도록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번에 도둑질한 자들은 좀 도둑들로서 지금에 시작된 것이 아니니 변방을 지키는 장수와 사졸들이 만일 건실하면 방비를 잘하였다면 번에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도적들의 변은 일정한 데가 없으니 미리 장수를 보내어 앞질러 스스로 시끄럽게 할 것도 없고 다만 마땅히 만호루들을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 또한 대마도 도주에게도 그를 보내어 금단하라는 뜻으로 깨우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윤미는 의논하기를 그년 남쪽 지방의 여러 섬에서 외적과 수적들이 마구 일어났지만 이는 실로 소소한 경계이어서 염려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바다나 육지에 있는 재장들이 제어하는 방법을 잘못하거나 혹은 방비를 조심해서 하지 않다가 사단을 만들게 될까 싶기는 합니다. 신은 따로 문물을 겸비한 중신을 보내어 처치하기를 합당하게 해가면서 조정의 언덕과 위엄을 선양해야 외인들의 마음을 진압하여 복종하게 하도록 하고 또한 도주를 선유하여 금단하도록 하되 만일 고쳐지지 않아 마침내 약하게만 보이게 있을 수 없게 된다면 군사 사용의 합당 여부는 때에 임하여 취품하여 시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집은 의논하기를 남쪽 지방의 수족은 예전에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요사이 무리한 무리들이 서로 모여 도둑대가 되어 몰래 여러 섬에 정박하여 상선을 엿보다가 시기를 타 도둑질을 하되 약탈을 자행한다니 이는 곧 변장과 만호가 적임자가 아니어서 조치를 합당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재주와 지혜가 있는 이라 익숙한 사람을 가리어 병사와 수사를 삼고 또 굳세고 날랜 사람을 가리어 만호를 삼되 항시 도적을 잡기로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반드시 기묘한 꾀와 특이한 계책을 내어 쫓아가서 붙잡아 없어지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도의 사람으로 수적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논상을 우악하게 하고 특이하게 한다면 자연히 없어져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외인들이 종종 도둑질을 하는 짓은 좀 도둑과 다름없는 것이니 경솔하게 장수를 내보내어 위령을 손상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변장들을 적임자만 얻게 된다면 어찌 제어하기 어려움을 걱정하겠습니까? 대마도주를 독려하는 이라 이 종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참으로 외인이었는지를 안 다음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장녕 민 효정이 이 창신이 소인이어서 임용할 수 없다고 했었으니 임용할지 임용하지 않을 것인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 예극배 연호노가 의논하기라. 신들은 이 창신과 일찍이 이를 같이 해보거나 같이 있어 보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을 진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경련에서 종종 정대한 의논을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윤의 집 재물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과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바로 소인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한칠의 정문영은 의논하기라. 이 창씨는 평소에 제사로 불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심술은 음미한 데 있어서는 신들이 일찍이 함께 있어 보지 않았기에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요사이 일로 본다면 재물에 있어서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고 탄핵을 받자 구차하게 면하라고 하여 하지 않는 짓이 없었으니 군자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도로 소용하여 대전의 법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정괄 노공필 이세자 이육은 의논하기라. 이 창씨는 재능과 기회가 가상합니다마는 그의 심술은 엄미한 데 있어서는 신들이 감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요새 이윤의 재물을 탐하여 법을 무시하고 월소를 하였으니 단정한 사람이나 올바른 선비의 소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한때의 잘못 때문에 종신토록 소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선근 유순 건건 시민 연탄 신종호는 의논하기라. 이 창신이 이윤이 남긴 재물을 차지하였으니 진실로 올바른 사람의 소위는 아닙니다. 혹자는 사나운 아내에게 눌려 자유로 하지 못하는 소치라고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그의 과오입니다. 다만 한때의 죄가 때문에 종신토록 버려두고 소용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창신은 재능과 기회가 있으니 끝내 버려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 집은 의논하기란 심술이 정직한 사람은 군자이고 간사한 사람은 소인인 법입니다. 이 장신이 신이 평소에 함께 일해본 사람이 아니기에 그의 마음씀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겠고 또한 뚜렷하게 나타난 과오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재물을 다투던 일이 드러나게 되자 죄책을 면하라고 글을 올려 진술하였으나 변명되지 못하고 마침내 그의 죄에 걸렸었으니 이러고 나면 군자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문예와 한학은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니 그의 장점만을 취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윤민은 의논하기라. 이 창신의 세미난 심술은 신이 알지 못하지만 재물을 다툰 이로 본다면 군자가 될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의 실수 때문에 그만 소인이라고 지목하여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김재신은 의논하기라. 군자와 소인을 가리기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창신은 재주와 언변이 있어 이래 당하면 과감하게 말을 하여 의논이 볼만했고 평소의 소위도 또한 뚜렷하게 나타난 과오는 없습니다. 다만 이윤의 재물을 탐하다가 상사에 논변하며 수치를 몰랐으니 이는 매우 군자가 아닌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씨는 임용할 만한 재주가 있으니 한 가지의 일의 허물 때문에 끝내버리고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의 234권 성종 20년 11월 17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절도사 바감이 사조하다. 성조실의 234권 성종 20년 11월 17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경상도의 관찰사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에게 요시하기라. 지금 덕근대 외적들이 흥양지방을
침범했다고 한다. 바야흐로 지금 수영이나 육지의 진들이 정연하고 당당하여 우리의 형세를 헤아려보건대 단정코 외적들이 노릴 수 있는 틈이 없을 터이니 전주의 쇠퇴한 만리벽 변방 국경을 수비하지 않아 적의 침입을 불러들이게 된 것과 같은 때가 아니다. 일찍이 듣건대 조종조의 우매한 백성들이 갑자기 터무니없는 말을 듣고는 그만 의욕이 생겨 산골짜기로 도망하여 숨었다고 했었다. 지금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어 남쪽 지방의 백성들은 도적들이 침범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혹시라도 무슨 소식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이전에 한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니 경들이 마땅히 언성을 높일 것도 없고 안색을 변할 것도 없이 안전하게 진압하여 되도록 변방 백성이 놀라지 않고 이전과 같이 안도하게 하라. 만일에 기회를 놓치고 소란해지게 된다면 용서 없이 경들을 죄에 주리라 하였다. 조용히 처리하라. 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전평 우주 탄정 소필홍 상승포 입다 원영 대마주 종종국 종언 칠정수 종 대성 국행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장녀 민효정과 정은 이수공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라. 지금 여러 의논한 것을 보건대 모두들 이창신의 재물을 다툰 것은 그러게 여겼지만 소인이라고 확실하게 지목하지는 않았다. 재물을 다툰 것은 이창신이 한 일이 아니라 곧 그의 아내의 소위이다. 이 창씨는 재수가 있으니 건네버릴 수 없다 하였다. 민효정 등이 아뢰기라. 비록 소인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올바른 선비는 아니라고 했으니 만일 올바른 선비가 아니라면 결단코 소인입니다. 또 대전에 사죄를 범하여 작산된 자는 2년이 지나야 소용한다 했습니다. 비록 올바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전의 법을 무너뜨려가며 앞질러 소용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런 소인이겠습니까? 또 지난번에 전교하시기를 임성호 공신의 적장자이므로 단지 농만 잃지 않도록 하고 읍내 이름 막히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승문원에 벼슬을 하도록 하여 교훈한 소임을 제수하였으니 또한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수공이 아뢰기를 승지 이종호는 명을 출납할 적에 임성호에게 관한 일을 개문하지 않았으니 참컨대 명을 출납하는 관직을 파면하고 실정을 캐 묻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민효정 등이 아뢰기를 이창씨는 결코 올바른 선비가 아니므로 소인임을 면할 수 없으니 법을 무너뜨려가며 소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물며 임사홍은 공신의 적장자이기에 녹을 잃지 않게만 하고 하면 되고 소소한 기능 때문에 경솔하게 이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수공이 또 아뢰기를 대간이 한 말을 이종호가 아뢰지 않았으니 어찌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이를 버려두고 묻지 않는다면 아마도 옹배하는 패단이 생기게 될까 싶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수공이 또 아뢰기를 이종호, 이창신, 임사홍에 관한 일은 모두 큰일인데 여러 차례 아뢰어도 윤호하지 않으시니 실망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내가 대간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여기느냐? 임사홍들이 승문원에서 교훈을 맡은 자, 일의 합당 여부는 장차 영도령 이상민 의전부와 의논하겠다. 이종우는 본디 딴 사정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추국하는 것이 가하다 하자 민효정 등이 또 아뢰기를 의아스러운 것이 있다면 의논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풀어야 하지만 의논이 이미 그와 같았고 법도 또한 이러하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또 임사홍의 일을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개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단지 교훈만 하게 하는 것이니 일을 맡기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 하고 또 웃을 내리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 연언을 보건대 이창신을 소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오직 대간이었다. 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창신이 아내에게 현혹되어 재물을 놔두게 된 것으로서 비록 군자의 할 짓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를 가지고 그만 소인이라 이름 지을 수는 없으니 대간이 한 의논도 사실에 벗어나는 것이 된다. 만일 한 사람의 말에 따라 그만 군자로 여기거나 소인으로 여긴다면 요순도 군자와 소인 가리기를 어렵게 여겼다는 뜻에서 있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재물을 다투느라 실정을 호소한 것을 가지고 소인이라고 지목한다면 누가 소인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였다. 대사원 권정 대사관 이평 등이 와서 아뢰기를 양사가 법에 의거하여 논개하였는데도 아직 윤허받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옳고 그름이 반년한 것인데 어찌 번거롭게 다시 의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어제는 단지 인물에 대해서만 의논했고 이제는 승문원에 임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의논하고자 하는 것인데 경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자 대관들이 또 아뢰기를 이 승령이 망령되기 한 날은 물이 흐르듯이 따라주시고서 신들이 법에 의하여 농계한 말은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소인의 임용은 한가 국가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취사하는 도리에 있어서도 아마도 사리에 어긋날까 싶습니다. 진실로 소청을 연호받지 못하게 된다면 신들이 무슨 면목으로 다시 사안부와 사관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 장씨는 좋은 벼슬을 역임한 지 이미 오래인데도 소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었다. 진실로 소인이었다면 어찌 말하는 사람이 없었겠는가. 다만 그때 자기의 원통한 일을 펴고자 하여 대신들에게 허물을 돌려다가 재상들에게 미움받게 되었던 것이다. 만일에 재물을 다툰 사람은 모두 소인이라고 지목한다면 재상으로서 재물 다툰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닌데 또한 패치해야 할 것인가? 조정조에는 김화, 이변이 한의에 통했었는데 지금은 비록 김자정, 지다라가 있긴 하지만 모두 이창신만 못하다. 만일 중국 사신이 오게 된다면 이창신 말고 누가 능히 말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라 일을 중히 여겨 임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대들은 어째 살피지 않는 것인가? 하였다. 대관이 또 아뢰기를. 이 장씨는 남의 재물을 탐하여 빼앗았고 서로 송사하게 되었으나 여러 차례나 대신들을 헐뜯었으니 그에 저희가 실정을 다 따져내지 못하도록 하려 한 것입니다. 자기만 이려오려 하고 구차하게 면하려 한 것이 소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임상으로 하여금 승문원에서 벼슬하게 해놓고도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될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조짐이 두려울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상은 이미 사역원의 교훈하는 소임이 되어 있는데 승문원에서 교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만일 한어 교훈하는 것을 일을 맡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사역원에서의 소임만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장신이 참으로 소인이라면 비록 오래 버려두더라도 진실로 착한 사람이 되어 허물을 고치게 될 리가 없겠지만 만일 임용할 만한 사람이라면 쓰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하자 대관이 또 아뢰기를 사역원은 사암의사와 같은 것입니다. 황중, 장유성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일을 맡길만 합니다마는 임상웅은 중론이 모두 소인이라 하여 배척한 지 이미 오래이니 승문원 제주와 함께 앉아서 일을 하게 하면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상웅이 교훈을 맡은 것이 사역원에서와 승문원에서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금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짐작했어 하겠다. 이 창씨는 비록 대신들을 헛들기는 했었다. 그러나 성질이 조급하여 발끈하는 강직한 사람은 그런 실수가 있음을 면하지 못하니 이를 가지고 소인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다. 대신들은 이를 의논하면서 진실로 마땅히 정대하게 해야 하는 법인데 지금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것을 보건대 모두 분명하게 군자인지 소인인지를 말하지 않고서 줏대가 없는 말을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의 도리이겠는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른대로 말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몰래 간직하고 가만히 감춰두고서 뒷날을 기다렸다 슬그머니 중상하려고 한다면 이는 소인 중에도 소인인 것이다. 인물의 진퇴는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간사하여 나라를 그르친 것이 홍공이나 석현과 같다면 경들이 말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대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통역하는 일을 진실로 폐지할 수 없다 하였다. 삼의사는 왕실의 의약을 맡아보는 내의원 혹은 약재를 공급하던 재생원과 양반의 의약을 맡아보는 전의가 평민의 의약을 맡아보던 해민국의 삼사를 말한다. 홍궁 석현은 한나라 원제 전후의 환관으로 두 사람 모두 중소령의 벼슬에 올라 권세를 마음대로 하여 국정을 어지럽혔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8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우리나라 고사에 며칠씩 뛰어서 시사했었는가 하자 승정원의 싸래기를 시사하는 일정한 날이 없었고 도로 사형제수에 관한 일이 있으면 시사했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즉위한 처음에는 이틀씩 뛰어서 시사했었는데 어찌하여 전례가 없다는 것인가? 승지들이 모두 새로 제수되었으니 무릎 고사 중에 거행해야 할 것들을 써서 벽 위에 붙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시사는 정사를 보면 말한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8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란
장수를 본 후에 변방 방비하는 것을 여러 대신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대신들의 의논대로 할 것은 없고 마땅히 장차 장수가 될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특이한 사람을 가리어 남쪽 변방을 지휘하여 모든 포구를 호령하다가 만약 적의 변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잡도록 한다면 염려할 만한 일이 없게 되리라 여겨진다. 여러 대신들이 또한 말하기를 모든 포구에 만호가 지혜와 용맹이 모자란 데다가 겁이 많은 자질인 사람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혹시 적의 변이 있게 되면 바라만 보고도 두려워하고 몸을 움츠려 국가의 위엄을 손상시키니 마땅히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어 채찍해야 한다고 했다. 나의 생각에는 그럴 것이 아니라 이미 만호들로 하여금 군사를 정돈하여 변방을 방비하다가 만일 외노들이 틈을 타 침범해 온다면 끝까지 배거나 잡도록 하되 만일 시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드러나게 그의 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까 하고 미리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우승지 홍흥이 아뢰기를 이미 만호들로 하여금 각기 진을 수비하여 왜구들을 막도록 해놓고 또한 딴 장수를 보내어 모든 만호들로 하여금 그의 지를 받게 한다면 비록 적변이 있게 되더라도 감히 먼저 출동하지 못하여 반드시 공회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신의 생각에는 보내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전라도 절도사 박승손이 나이가 70이 넘었으므로 기력이 쇠약하여 고달프고 정신이 허리여 변소에 가는 데 있어서도 누가 반드시 먼저 반드시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니 적을 짐작해 보아 기발 한 끼를 내지도 못할 것이고 자신이 사주들의 앞장을 서지도 못할 것이고 요해지를 보존하여 국경을 든든히 하지도 못할 것이 분명하니 청컨대 그의 소임을 바꾸도록 하소서하니 도승지 한 거는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경상도 병마절도사 이희흠석은 오랜 병이 한층 더해 약과 음식과 위염이나 죽으로 겨우 몸을 보존한다니 변에 대응하고 도적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소임을 그만두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란 우승지의 말이 옳다. 만우는 각기 자기가 맡은 진을 지키는 것이니 혹시 적의 변이 있게 된다면 자신이 싸움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박승선은 용맹스러운 장수였다. 지난해 창승이 야인들에게 포위당하여 거의 보존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박승손이 두어 기병과 돌진하에 들어가 구원하자 야인들이 해산하여 갔었으니 용맹과 힘이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서 할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미 늙기는 하였지만 과연 부축하여 다니게 된다면 변정의 소임에 맞지 않겠다. 그러나 장수를 진퇴함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니 박승손과 이희흠숙이 변정에 합당한지 아는지를 속히 이조와 병조에 물어보는 것이까 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9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대사원 권정 등과 대사관 이평 등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이 창신과 임사홍은 결코 임용할 수 없으니 다시 의논할 것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어찌 그리 다급하게 말을 하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9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삼부에 잔재하기라 동부승지 이종호는 대관들이 임사홍과 이창신을 논열할 때 당하여 임사홍의 일을 들었으면서도 아끼지 않아 아뢰지 않았으니 추구하여 아뢰라 그리고 조화승지 조국치는 무인인지라 이종호를 대신하여 형방승지가 되었지만 그를 알지도 못하고 성격이 또한 둔하여 대관이 진주할 일을 수랍할 적에 잊어버리는 것이 많다 하였다. 주호극치가 아뢰기를 신이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데다가 또한 말을 능숙하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간의 말을 출납하는 것은 신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또한 조국치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승지 한 근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9일 개요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오화 전라도의 관찰사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 등에게 유시하기라 적선들이 와서 우리의 지경을 침범하는 것은 지시로 마땅히 추격해야 하지만 고기 잡는 배를 만났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공을 탐내거나 죽이기를 좋아하여 막는데 군사의 위세를 부리는 짓은 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동지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망골리아를 향하였다. 이어 두 대비전에 하례하고 표리를 올렸다. 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명전전에 나아가 의식대로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올량합중추 역탑홀 등 여덟 사람이 와서 조회하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0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종친 일품 및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승부 입직 간 제장 및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관원을 대궐들에 모아 소를 내렸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0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대산 권정 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대신들이 의논한 것을 보건대 단지 승문원의 소임에 가당하다는 말만 하고 모두 연한에 지나지 않았어도 소용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물며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주의를 범하고서 연한이 지나지 않았고 직첩도 역시 돌려받지 못했으니 이는 의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도들 역시 임사옹 이창신이 승문원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창신은 죄를 범하여 고신을 회수당하고서 연한이 지나지 않았으니 법을 무너뜨려가며 소인을 소용할 수 없고 임사옹은 못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조정해서 내쫓겼으니 대신이나 문사들과 같은 곳에서 함께 일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지금 손순효가 의논하기를 임사옹은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지가 10년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임사옹이 과오를 뉘우친 지를 어떻게 알 것입니까? 손순효를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어찌하여 고집하는 것인가? 지난번에 중국 사신이 왔을 때 한문으로 조서를 읽은 사람은 단지 임사옹 한 사람뿐이었다. 임사옹은 단지 교훈만 하게 하는 것이고 중요한 나라 일을 맡아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창실은 제주와 행동이 서용할 만하여 마침내 버려둘 수 없는데 다만 죄를 범하고 연한이 지나지 않았으니 아직은 소용하지 않은 것이 가하다. 대신들의 연호는 각각 생각하고 있는 말을 말하는 것인데 어찌 죄줄수 있겠는가? 평소에 경연에서 대간이 이를 말할 적에 좌우에게 물어보며 과부를 논해보면 겨우 한 재상이 한마디쯤 말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대간의 입을 두려워했어인데 이미 의논을 하도록 해놓고서 또한 죄를 준다면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1일 발해 첫 번째 기사 최철사 이철견이 종사관 홍자아를 보내어 아뢰기를 황해도의 도둑 김일동 등이 무려 그 무리 6, 7명을 거느리고 여염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지난달에 제령고을 지경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신의 관찰사 김극금 등과 군사를 거느리고 잡으려고 고의하자 김일동 등이 도망해 버렸기에 그의 어미와 아내를 잡아다가 해주에 가두고 작물은 재령에다 두었습니다. 그 뒤에 김극금이 재령에서 자게 되었는데 김일동 등이 밤을 노려다 갑옷을 갖추고 활을 잡아당기며 동원 담장 밖에 돌입하여 큰 소리로 관찰사를 부르며 활을 쏘아 동원 창문을 마치었고 또한 역자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관찰사에게 들어가 말을 하여 우리들의 작물을 모조리 돌려다오. 그렇지 않으면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동원으로 돌입하려고 하다가 김극근의 군관 한 사람이 활을 쏴 마치자 도둑들이 조금 물렀었는데 김극근은 부역 밑에 숨어 피신하였고 향리들은 도둑의 장물을 모두 돌려주며 무릎걸음하여 나아가 물러가기를 애걸하자 그제야 도둑들이 떠나갔습니다. 임금이 인견하였다. 홍자가 아뢰기를 김일동이 도둑질을 해온 지가 이미 7년이나 되었습니다. 본도 사람들이 잡으려 앉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나운 것이 겁이 나서 자신을 해치게 될까 싶어서 감히 고발하지 못하는 이번에 중한 상금을 내고 고발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이르기를 도둑들은 채찰사가 지나가는 것을 알겠지만 채찰사는 도둑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이니 창조관의 변을 예비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대가 돌아갈 적에도 또한 마땅히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0일에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극금이 치게 하기를 신이 미리 방비하지 못했기에 도둑들이 그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지경 안에서 대제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하사하여 요시하기를 경이 하찮은 도둑들의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내가 매우 놀라고 분개했었다. 뜻밖의 생긴 일인데 어찌 뒤따라 사죄할 것이겠는가. 당초에 주미랑 방비를 하지 않다가 그렇게 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제하지는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1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란
어제 병조에서 아래기를 보통 때 문안오는 여인들이 말을 탄채 자비문까지 들어와 매우 적당하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봉보부인 이외의 사람은 남쪽 담장의 대문 안에서 말을 타지 못하도록 하소서 했는데 이는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대문을 수직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느 사람이 봉보부인인 줄 알겠는가? 패를 만들어 구별하게 하고 싶으니 그 패를 나무로 만들 때 전자로 봉보 기마패라고 새기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자비문은 편전의 정문이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1일 을해 네 번째 기사 권주를 사헌부 직편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이계동을 검제사로 삼아 황효도의 도둑을 잡으려 보냈는데 종사관 1명과 공관 10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였다. 임금이 화살 20을 내리며 이르기라. 이는 도둑을 쏠수 있는 것이니 경은 받으라. 만일 도둑들을 사로잡게 된다면 제일 좋은 계책이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비록 죽이더라도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안접채찰사 이철견에게 하사하기라. 이제 이 괴동을 보내어 도둑 잡는 만내는 일을 전적으로 감독하도록 하였으니 경은 마땅히 평안도로 가서 사민에 관한 일을 완수하고 도둑들이 만일 평안도로 도망하여 들어가게 되면 그들 관찰사 병마 절도사와 함께 의논하여 잡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박승질 강원도관찰사 조익정 영안도관찰사 허종 평안도관찰사 이극돈에게 하사하기를 검제사 이계동이 혹시 도망하는 도둑을 뒤쫓아 지경에 들어가게 되거든 경이 함께 의논하여 잡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례는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윤공이 아뢰기를 여러 도의 수령들이 청렴하고 공평한 사람은 적고 대개 모두 탐호하여 턱없이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데 국고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내주고 할 때에 있어서도 두령을 공평하게 하지 않아 남게 되는 곡식이 넘치지만 백성은 광해 간직할 것이 없으니 청컨대 어사를 보내 법에 어긋나는 것을 교찰하고 겸하여 민간의 폐해도 살피게 하소서 하고 집이 구숙소는 아뢰기를 지난날에 조관을 보내어 불시에 교찰하고 검거하였기 때문에 수령들이 두려워거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숨은 미미한 일을 적발함으로 자칫하면 완전한 사람이 없게 되어 가혹하게 살피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그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강직하고 분명한 조신을 가리 어사의식을 띠고서 고우를 순행하며 탐하고 잔인한 짓을 하는 자를 규찰하고 탄핵하게 하여 여염에 드나들며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묻도록 한다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자연히 폐위가 되고 탐한 자들이 용납받을 데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영사 이급배는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중국에서는 항시 어사로 하여금 천하를 순행하며 비위를 규찰하고 탄핵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적고 백성이 적어 상례로 할수 없으므로 특별히 어사를 보내어 고우를 순행하게 하되 우연히 한 번씩 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추첨 적가는 지금은 이미 시행하지 않고 있고 또한 아전들이나 백성들은 무민고소의 헌법에 얽매이므로 비록 탐하고 어긋난 짓을 하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령들이 법에 어긋나는 짓을 조정에서는 듣지 못하고 있다. 조정 의논이 모두들 감사가 현명하면 어리석은 자는 내치고 현명한 사람은 등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감사의 이목격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으니 이번에 어사를 차정하여 모든 도에 나누어 보내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일찍이 듣건대 어사가 지경에 들어가기도 전에 앞지르 소식이 전파되어 서로가 알려주므로 속된 관원들이 모두 간사한 짓을 엄폐하고 잘못된 것을 숨겨 간사에게 겁만 꾸미게 되는데 어사는 역마를 타고 지나가므로 사세가 미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사가 그 도에 있노라면 온 도가 숙연하여 봉공하며 법을 지키게 될 것이니 유익함이 없다고 할수 없다 하였는데 지사 이극정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의사가 데리고 다니는 서리들이 위엄을 빌리고 권세를 빙자하여 고래다 공갈하고 위협하여 뇌물을 낚아채어 자신을 이롭게 함으로 그 패단이 적지 않다고 하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도 역시 그런 패단을 부리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의사가 검단하고 제재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윤공이 또 아뢰기를
강무대에 호종했던 장사들에게 암화를 내리기도 하고 활과 화살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신자가 쉬엄해서 종군하는 것은 모두 직분에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인데 그처럼 외란하게 상을 줄수 있겠습니까? 시경에 새로 만든 붉은 활 받아서 간직해 놓았더니 나의 좋은 손님 오자 마음속에 주고 싶도다. 어느새 종가복 차려놓고 그만 잔치에 대접하도다 하였는데 이는 제후가 사방 오랑캐들을 다스린 공이 있게 된 다음에 활과 화살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번에 강무대는 연로의 민간들이 온갖 사역을 다하였고 강원도는 올 곡식이 여물지 않은 데다가 사는 민가가 희소해 강물을 뒷받침하느라 온 곤란 폐해가 더욱 심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덜어는 조세를 감해주고 덜어는 바치지 못한 구실을 감해주어 그들의 노고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임금이 임금 좌우를 돌아보며 묻자 이극배가 아뢰기를 국가의 재정 용도가 넉넉하지 못하므로 한때의 소소한 노고 때문에 경솔하게 조세를 감할 수는 없습니다. 관의 부채를 지고도 갚지 않는 자는 공공한 백성이 아니라 곧그 마을의 드센 백성이 권세 있는 사람을 끼고 그의 위력을 믿으며 수령을 두려워하지 않아 해마다 갚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므로 혜택이 공공한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드세고 교활한 사람들이 먼저 그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러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이 10년 11월 23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전한 성세명을 경계에 은교 민사근을 경상도에 교리 강경설을 전라도에 은교 조지설을 충청도에 예조 좌랑 하윤을 영안도에 주석 강훈을 강원도에 보내어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물어보도록 명하였다. 그들이 가지고 가는 사목에 1. 환상을 수납할 적에 곡 둘을 법에 있는 대로 바로잡았는지 바로잡지 않았는지 1. 무릇 곡물은 경작의 다소대로 균일하게 나눠서 배정했었는지 그렇지 않았었는지 일관의 안의 말과 노비의 수요를 더 두었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일 사행의 잡대는 어떻게 되었고 각계의 지경 안 촌락 사이에 도둑이 일어나서 멋대로 다니는지 일 부역은 공평하고 학교는 다스려지고 밝아졌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일 교활한 아전을 조정하여 권력을 농간하고 패단을 부리는지 1. 일제의 불법과 민간의 폐해는 어떤지 1. 송사를 척결한 척결한 건수는 얼마인지 하였다. 성주시로 234권 성종이 10년 11월 23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안접 최철사 이철견에게 사하기라. 평안도와 황해도는 임금이 있는 데와 멀므로 원통함을 품고도 펴보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니 경이 나의 지극한 생각을 체득하여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물어보고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3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성생명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마땅히 여러 고을을 다녀보아야 할 것인데 부민고수를 금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비록 자기의 원통한 일이 있더라도 혹시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마땅히 받아서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어사를 보내는 본인 본의는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묻게 하려는 것이며 사목의 내용은 곧 간사한 일들을 적발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물어보는 것은 곧 제왕들이 만 백성을 인자하게 사랑하는 뜻으로서 관원을 뽑아 그 일을 맡기는 것은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알기도 하고 겸하여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뜻을 가지고자 해서인 것이다. 그대들이 이미 명을 받두고 나가 민간의 병폐를 묻게 되었으니 마땅히 빠뜨리지 말고 구하는 말을 들어주어야지. 어찌 범인 고수를 금하는 법에 구에 대해 도리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임금이 의사를 보내 백성들에게 병폐를 묻게 된 마당에 백성 역시 무엇이 두려워 실정을 구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앞질러 수령을 고발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무릇 백성이 구하는 일은 핵실해 볼것 없이 바로 듣는 대로 서게 하면 된다. 그대들이 모든 고을을 다 돌았지만 알아낸 것이 적다 하더라도 고양이가 나타나자 쥐가 움츠리게 되는 것과 같은 사세가 되어질 것이니 어찌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이 사행 때 조지서가 서둘러 적발하여 며칠 안 되는 동안에 온 충청도를 두루 돌되 몸소 권농 이정의 집에 드나들며 수령들이 역사에 차출한 첩자를 수색하므로 모든 고을들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도 놀래었다.
전락의 아이들과 한간의 부녀들도 모두 조지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다. 그 뒤에 조지서가 다른 사명을 받들고 광주길로 가게 되었는데 고을원이 바야흐로 손님과 대제하고 있다가 고을 아전이 조지서가 옵니다. 조지서가 옵니다. 하자 주인과 손님 허둥지둥 피했었다. 한참 있다가 알게 되었으니 조지서의 적발에 겁먹음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3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3일 정축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벗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이평 장령 홍형이 아뢰기를 황해도 감사 김극금은 도도구의 겁에 질리어 엄밀한 곳에 숨어 있으며 겨우 그 몸을 보존하였고 작물에 있어서 수량 전부를 돌려주어 버렸습니다. 이 도둑들이 횡행하며 소문과 기세가 점점 강성해져 왔고 떼지어 다니며 으르고 약탈하여 퍼지게 된지 이미 오래이니 만일 조금이라도 군사와 말을 모으고 사방에 소속된 고을들을 신직하여 형세를 많이 확장해 놓고 기풀고 잡아다 베려고 하였다면 어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긴급금은 한도를 통솔할 수 없는 사람이니 청컨대 나타나게 그를 파직하여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한 죄를 본보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도둑들이 양민을 살해하고 있는데도 원도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감히 어떤 놈이냐고 하는 사람이 없이 그의 악을 키워주어 화를 끼치게 한 것이 7년이나 오래되었다. 만약 유자강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어떤 길로 알게 되었겠는가? 긴급금이 백성의 힘을 번거롭게 하는 것만 중시하여 되도록 간략하게 하려고만 하고 여기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다가 소소한 도둑에게 모욕을 받게 되었으니 체임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평이 다시 아뢰기를 도둑들이 감사를 위함 하여 때가 지나도록 포위를 풀지 않자 감사가 몸을 숨길 데가 없었으니 이는 곧 비상한 변입니다. 재령 군수 이지가 마땅히 아전과 백성들을 규합하고 자신이 사절보다 앞장서서 끝까지 쫓아가 베고 잡고 하였다면 조금이나마 치욕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도리어 억지로 모르는 체하며 나약하게 겁을 내어 두려워하고 움츠리면서 오직 은밀하게 숨지 못했는가 싶어 했으니 청컨대 잡아다가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홍형이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경원판관으로 있었는데 본도의 사람들은 성질이 완악하고 어리석어 비록 터무니없이 망령된 말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그대로 고지 들으며 쓸리어 떠들어대고 마침내 알아차리지 못했었습니다. 요사이 듣건대 영안도의 온 지경이 모두들 전감사 이봉을 조정해서 극형에 처하고 도사 정유는 형장 80대에 처하여 남도지방에 유배했다니 우리들은 며칠 안 가서 죽게 된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유포하여 서로들 말을 해주며 살림살이를 걷어치우고 가벼운 양심만 싸가지고 도망할 숨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의사가 불시에 지경에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며 슬렁거리게 될 것이니 마땅히 먼저 깨우치는 거를 내리어 민심이 스스로 안정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북도는 이 시해가 반란을 주창한 뒤부터 민심이 저절로 가라앉지 않아 지금까지도 남은 화가 없어지지 않았으니 과연 이번에 의사가 갑자기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놀라고 술렁거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찌 의사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시급하게 감사에게 요시하여 민간들을 깨우쳐 미역을 풀어주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긴급금은 청렴하고 계결함은 유효하였지만 물정은 모르고 옹졸하여 위엄이 없었다. 이때 강도 김일동 등이 마음대로 다니며 노닥질을 하여도 누가 감히 한가한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그의 어미와 아내미 장물만 잡아놓았었다. 김극근이 재령에서 자던 날 밤에 김일동 등 5, 6명이 와서 겁을 주며 침실에까지 화살이 날아들었고 칼을 빼들고 문을 밀치며 김극금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와 아내 및 재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땅히 너를 죽이겠다 함으로 긴급금이 두려워하여 떨며 몰래 아궁이에 숨어 상대로 아궁이 구멍을 막고 있었으며 감령의 아전들을 시켜 도둑들한테 말해주기를 너희의 어미와 아내는 해주에 갇혀 있다고 하고 작물들을 즉시 모조리 내주자 도둑들이 끌이낌없이 펼쳐보고서 물러갔는데 누가 감히 어떤 놈이냐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모두 긴급금의 겁먹고 나약함과 잔약하고 용렬함을 비웃었다고 하였다.
성경시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4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예조 자랑 하윤에게 하사하기라. 지난날의 영안도 백성들은 서로 터무니없는 말을 했었다. 그대가 이번에 까닭없이 지경에 이르러 빨리 말을 달리고 가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반드시 의아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니 혹시 말을 몰아 달려가지 말고 조용히 민간의 병폐를 탐문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4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허종에게 유시하기라. 그런데 본도의 백성들이 말이 전 관찰사 이봉은 조정에서 중앙법에 처하였고 도사 정윤은 형장하여 남측 지방에 귀양 보냈으니 환란이 장차 우리들에게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며 몸을 감추려고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이봉은 조금도 죄를 받은 일이 없고 중추부사에 제수하여 벼슬 하느라 조정에 있고 정유는 도사여서 병조 좌랑으로 옮겨 제수했는데 강무대 수문장 장백성을 함부로 구타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형장 80을 받고 선산에 부처되어 있으므로 조금도 의심하게 될 까닭이 없는데 제 스스로 놀라고 쓰렁거리며 서로 터무니없는 말을 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저 나라는 백성에 의해 보존되고 백성은 신에 의해 보존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백성들로 써 우리나라를 믿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번에 하윤을 보내는 것은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묻게 하려는 것인데, 또한 혹시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서 망령되이 여야하고 우려하는 수가 있게 될까 싶으니 경이 곡진하게 타일 어리석은 백성의 의혹이 얼음이 확 풀리기 듯 하게 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겸사복이나 족친 위로 있는 영안도의 자제들 중에 가당한 사람을 가리어 유시하는 것을 감사에게 가져다 주어 이런 뜻으로 민간을 깨우쳐 놀라거나 의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4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4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4일 무인 일곱 번째 기사 송영을 가정대부 호조 참판으로 이세좌를 가정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5일 김이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5일 김이요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와서 아뢰기를 황해도 관찰사 영의 아전들 및 재령의 인리들이 관찰사가 도둑들에게 포위되었을 때를 당하여 조금도 잡으려는 마음은 없이 작물만 내다 주었고 또한 채찰사가 나가는 방향을 도둑들에게 말해 주었다니 가령 적도들을 위협하기를 너희들의 감사목을 베어오라고 하였다면 반드시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또한 이번에 그 일은 도둑들과 서로 내통했을 리가 없지 않으니 상거대 영의 아전 및 재령 아장들을 추격하여 주의를 과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5일 김효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세자와 사례기를 본도에는 도둑들이 있으므로 신이 마땅히 시급하게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도에서 신이 새로 제수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므로 신이 먼저 가서 부임한다면 대체 방해롭게 될까 싶습니다. 또 금제사 이계동이 공간을 거느리고 도둑을 잡고 있으므로 도둑들이 반드시 죽기로 마음을 쓰고 있을 터인데 만일 이번에 간략하게 차리고 가다가 갑자기 도둑을 만나게 된다면 의외의 변이 있게 될까 싶습니다. 전감사 김극군이 바로 그런 증언입니다. 신이 본도를 순행할 적에도 가는 곳마다 군사들을 약간씩 뽑아 방비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아무 일이 없을 적에도 관찰사들도 간략하게 폐단을 없애는 것이 가하지만 일이 있을 때는 또한 대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이 그때 가서 병고에 대응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였다. 선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5일 김이요 네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박승질이 와 싸르기를 올해는 비록 흉년이 들지는 않았지만 역시 풍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마땅히 사면을 해야 하는데 강무마저 하게 되어 하고 있는 역사가 매우 수그러우니 마땅히 조금 평쾌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신축년과 계면년의 경창의 환상을 한꺼번에 독촉하여 받았으므로 민간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정수하게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경창에는 단지 신축년의 것만 받고 주청의 것은 아직 정리하여
9년을 기다렸다가 점차로 수납하기하여 민간의 마음을 안정시켰으면 합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만약 감사의 말대로 하였다가 내년에도 역시 불행하게 흉년이 든다면 반드시 수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호조와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5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지하기를. 황해도 관찰사 영의 아전들이 도둑대와 김격금을 위협할 때를 당하여 힘을 다해 잡지 않고서 도리어 작물만 도둑들에게 내주었고 도둑들이 채찰사에 있는 데를 묻자 실제대로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재령의 형방 아전과 옥졸들은 갇혀 있는 적당의 수직을 허술하게 하여 도둑들이 죄수를 빼앗아 갈수 있게 하였고 관찰사가 도둑에게 포위되었을 적에도 역시 달려가 구출하지 않았었다. 이는 반드시 도둑들과 실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니 빨리 잡아다가 추국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25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지 하기란 재령권수 이진은 도둑들이 관찰사를 위협하고 작물을 빼앗아 갈직을 당하여 즉시 구출하지 않았으니 잡아다가 추국하라 하였다.